서울시가 도로 함몰과 침수 피해 등의 원인이 되는 노후 하수관로 교체에 나섭니다. 시는 올해 하수도 분야에 총 5,489억 원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436억 원의 추경 예산은 노후 하수관로 31km를 교체하고 공공 하수도 정비와 생활 오수, 빗물 등을 운반하는 하수박스 보수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시는 늦어도 11월 안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